동두천 시의회는 지난 16일 홍석우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중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간담회에서는 회계과의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위원 추천과 2013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환경사업소 소관의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배출수 처리로 세외수입원 검토 보고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 이날 심도 있게 논의된 안건들은 이번 달 개회 예정인 제232회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.